안녕하세요. 쑥쑥 앙숙입니다. 높고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에 산책하기 좋은 9월입니다. 수원에서 요즘 가장 걷기 좋은 곳은 수원 화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곽을 따라 이어진 길이 운치 있고 옛 성벽과 도심의 빌딩이 어우러진 경치도 볼만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여행을 못 가도 가까운 곳에서 트레킹과 역사문화 탐방을 할 수 있어 좋네요. 주차는 팔달구 화성행궁 주차장에 했습니다. 주차장에선 해물천지 해물 보양탕집이 보이네요. 일단 점심을 먹고 팔달산을 오르겠습니다. 해물조개 전골 2인상 55,000원. 동력을 품에 안고 밝아오는 수원. 야, 이거는 시간 되세요. 시간 먹겠네. 팔달산 기슬 아래 끌어가지고 왔네. 살고. 네, 응? 자르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이 우리 아침에 어디서 끓이지 못하고 주방에서 네. 익혀서 오니까 바로 되죠. 수별이 퍼들 땅에 수원천이 흐르는 거. 오늘은 손님이 엄청 많아요. 대량가 높다. 이제 하고 나서 밥, 다른 때는 밥 5개 팔고 가고 이랬는데. 이렇게 큰 저기 식당에서, 그쵸? 글쎄요, 돈 10만 원도 아, 화홍문 칠간수에 무지개 영롱하면 세월도 쉬어가는 저녁에는 거의 안되죠. 어제도 단속 나왔는데 만석고 맑은 호심 희고 붉은 연꽃이 어쩔 수 없지. 동심돈 소라가게 영월이 떠오르며 봉화대 힘찬 횃불 나라 앞날 원래 일요일까지 내일모레까지 네. 오징어랑 그거 드시고 조개도 하나씩 빼서 드세요. 이 집은 몇 년 됐어요? 음식점 거의 많이 오래됐죠. 저쪽에서 한 몇 년 됐어요. 속세를 씻겨주는 황교산 폐고 옥수 권선구에 낙낙장송 칼잘산에 백화 청조 어울리 어버이 향한 마음 두견으로 우러이고 현농 송충 깨문 앞은 비단 잔디로 꽃피는데 가위 없는 효도의 길 거룩한 살자치요. 기주 속 슬픈 생의 사도세자 그 통한 애달프다 임의 호곡 따라 울던 강산 대봉산 외로움을 마침내 불사르고 하늘 우러러 화산에 모신 어버이 혼 앞에서 흥락왕생 길 밝히는 용두사의 목탁소 화성은 화성의 서문입니다. 문 밖으로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1층 문에 백성사랑 어진 듯 삼천리에 펼치신 어버이 위한 수원 화성 혈의얼로 이룩하고 혈릉원 오고 가신 능행차 백리길 지지대 고갯마루 피눈물에 젖을 때 초목들도 목이 메어 고개 숙여 선호했다. 서북 공신로는 화성 서북쪽에 세운 망루로 주변을 감시하고 돌 하나 키와 한 장 풀꽃에도 서린 효신 동서남북 사대문 깊은 역사 오고 가고 민족의 정기 성곽 따라 화성상대 오르면 연무대 천군만마 함성소리 드높이
꿈인 듯 생시인 듯 구름 속의 수원 팔색길 수원 팔색길 화성 성곽길입니다. 수원 청도 크신 뜻 이승에서 못 이루고 불효자 죽거든 후황 곁에 묻으라. 오늘도 가슴 적시는 높고 깊은 임의 말씀 만 백성 통곡소리 하늘가에 울렸는데 무릎 꿇어 숨죽인 청산이여 강물이 소원 약속서 서장대 올라가는 길 성신사 머리 풀어 옷 감자고 뼈 깎아 만든 바늘 살가죽 신을 삼아 어버이께 드리리라. 천지의 햇살처럼 임의 숨결 영원한데 청설숲 바람소리 흐뭇은 중 일깨우는 찬연하다 이 땅을 아 수원 화성 참 좋아. 덥지 않으면 한 바퀴 다니는데.